다음 달서부터는 지금까지 왔던 환경, 조건, 또 다른 조건에 내가 발을 디딜 것이니까 자, 당신은 귀인이야.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요번서부터는 조금 좀 방법을 달리해 볼까 생각했는데 카드를 먼저 키고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제가 이제 카드를 먼저 펴고 자, 여러분 이제 다음에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제 73년생 소띠를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제가 이제 나쁜 말을 하는 건 그냥 나쁜 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한테 조심하라고. 뭐 좋은 거야 뭐 그럭저럭 지나가지만 나쁜 거는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좀 좋잖아요. 나쁜 건 슬쩍 피해간다는 의미로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러니까 괜히 나쁜 선생님 나쁜 말만 해준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그럼 나도 괴롭거든요. 자 73년생 소띠 한번 오운을 한번 봅시다. 자 1973년 계축생이거든요. 소띠 오운.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골동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고 뭐 이런데 자 골동품은 비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상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사람이나 비평을 해나 감상을 해나 말들이 많은 거야. 응? 재탕 삼탕 해갖고 그 원 작품 주인이 볼 때는 아 이게 좀 껄쩍지근한 게 좀 있어요. 즉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품의 그 주인은 뭐냐면 그것을 갖다 다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약이다. 요것이 나를 발전시키게 하는 내 앞날을 좀 더 밝게 해주는 약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다 들으면 어떨까? 이달의 운은 그렇다 이거지 바로. 그냥 쥐약이라도 남이 하는 소리는 나한테 보약이다 생각하고 들어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게 사람이 내가 덕을 쌓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거지. 우리가 옛날 그런 말 하죠. 지장보단 덕장이 이겁니다 이거. 지장은 머리만 좋은 거예요. 응? 자, 그런 얘기고, 우리가 이제 다음 달서부터는 또 지금까지 왔던 환경, 조건하고 또 다른 환경에, 또 다른 조건에 내가 발을 디딜 것이니까, 자, 숨죽인 듯이, 이달은 그냥 숨죽인 듯이 조용히 그냥 보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그런 거예요. 저 위에 정상이나 저 아래 아주 저 바닥이나 요거 한 끗 차이입니다. 바로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 추락하는 것은 뭐 이런 말도 하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또 뭐 하다못해 길거리 캐스팅이라도 돼갖고 탁 탑 탤런트가 되는 거 순간적으로 되죠. 그래서 정상과 바닥은 한 끗발 차이다. 요거 생각하시고 자 일단에는 이제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나 간에 내가 이달은 잡부야. 나는 그냥 그 청소부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이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이 싸는 똥이다. 남이 싸놓은 그 뭐 하여튼 지저분한 것이다. 내가 다 치워줘라 이거야. 그러기 내가 수양도 되겠지만은 그것이 내 덕이 또 되는 그런 달이다 이거지. 남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상관없이 이달은 그렇게 좀 변해면은 좋겠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죠. 썩어도 준치. 무슨 말입니까? 준치가 멸치는 안 됩니다. 멸치는 멸치고 준치는 준치야. 당신은 지금 준치거든. 그러니까 아무런 지금의 환경을 조금 뭐 이렇게 약간 뭐 좀 이렇게 기분 다운돼 갖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지. 다만 시간인 지금의 시간은 나한테 그러한 시간일 뿐이다. 또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그렇죠. 시간차 공격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맡기죠. 시간차 공격을 하는 지금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당신이 이제 이달에 굉장히 뭐 힘든 게좀 있어. 몸쪽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이제 재충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건강을 지금 많이 이달에 좀 챙겨 놓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건강해야지 내가 나갈 적에 쭉 힘들이지 않고 나갈 거 아니야. 건강 안 하면 나가다 픽 쓰러지면 다 끝나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이 달의 얘기를 자, 우리 이제 한마디로 우리 뭐 사자성어라고 그랬는데 요 말을 드리자면 야서 지혼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쥐, 들쥐 있죠? 들쥐가 이제 혼인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들쥐의 가장 좋은 짝은 누구일까? 들쥐겠지. 들쥐 수컷의 짝은 들쥐 암컷이고, 들쥐 암컷의 짝은 특히 술컷이고. 즉, 어찌됐든 가장 귀한 것은 내 족속이다, 이거지. 내가 놀던 물에, 여기서 빠져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싫다고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 여기서 같이 놀아라, 이거야. 내 족속, 이게 내 동족이거든. 가장 중요한 내 동족의 틈에서 놀아라, 이게야. 그러면서 내 스스로 각성을, 스스로, 막, 좀 이렇게, 내 흠을 좀 이렇게 깎아서 좀 장점으로 매기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라. 즉, 자기 발전의 시간이 바로 이 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에이 신경질나, 안 먹어 내이 몸을,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아유 내가 저쪽 보고 뭐 오줌도 안 싸,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또 먹게 되고 또 가게끔 돼 있는 게 인간 세상의 그 일입니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이번엔 자쁘다라는 생각으로 또 내가 덕을 쌓는다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카드의 세계로 가서 카드 한번 뽑아봅시다. 자, 요걸 쭉 보면은, 자, 여기서 이쪽에서 숨은 카드 하나 뽑고, 이쪽에서 또 숨은 카드 하나 뽑고, 여기서도 숨은 카드 하나 뽑아 봅시다. 보면은, 이 카드는 무슨 말 해주나? 아유! 이건 구자입니다. 아홉 구. 아홉 구는 하나가 모자라서 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홉 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우리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 구미호가, 정말 기가 막힌 재능을 갖고 있죠. 이제 하나만 더 채우면 나는 인간으로 탈바꿈하는 거야. 요 아홉 구자입니다. 요것이. 자, 그 다음에 카드는 어떤 자냐? 아, 두의자입니다. 두의자는 하늘과 땅. 내가 하늘과 땅에 요것이 나야. 가서 딱 이으면 만들어진다 이거지. 빈 공간 하늘과 땅에 내가 가서 딱 쓰는 거로 천지인에 내가 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아유, 이것은 우리가 무덤 묘할 적에 묘자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덤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무덤에서 다시 나와야 되겠죠. 그때까지의 시간, 지금은 당신의 시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무덤 속에 있는 시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뽑아 봅시다. 어떤 카드가 나오냐? 어떤 카드인가? 아유, 귀. 당신은 귀인이야. 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첫째는 황금이요. 또 첫째는 뭐야? 권력이요. 권력과 황금에 지금, 참, 이걸 다지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이제 힘든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하나를 더 뽑아 봅시다. 하나를 더 뽑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아유, 이제 시작이네. 이거 호랑이인 자예요. 당신은 호랑이야. 우리가 음력으로 1월 달을 호랑이 달이라는데 당신은 지금 시작이야. 시작의 어려움은 겪어 봐야죠. 한번 겪어 보세요.
내가 겪는다 생각을 하고, 자, 전체적으로 봅시다. 구미호가 되라. 그리고 천, 하늘과 땅이 있는 가운데 내가 사람으로 들어가서 천지인 삼재를 만들어라. 그리고 아직 내가 활동할, 시작할 그런 때는 아닌데, 나는 귀하디 귀한 돈과 권력, 이 사이에서 지금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지금이 시작이다. 지금 시작의 고통은 어차피 맛봐야 되니까, 응? 우리, 자, 이 달은 조금 인내의 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자, 참고하셔갖고, 자, 좋은 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